낙뢰는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등산이나 야외 운동 시 낙뢰에 맞아 부상,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낙뢰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여름 장마철은 감전사고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휴가철을 맞는 7, 8월은 물놀이 익사 실종 사고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다. 물가에서 아이들이 혼자 놀지 않도록 주의하는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사고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해마다 여름철에는 집중호우와 태풍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옥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금리에 휩쓸려 실종 사망에 이르는 등 엄청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호우를 대비해 대형 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태풍 시 외출을 자제하는 등 각별히 주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름철은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 써야 한다. 특히 7, 8월은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로 음식을 충분히 익혀 먹고 손 씻기를 생활화하는 등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여름철은 낙뢰 및 감전, 물놀이 안전사고와 태풍과 호우 같은 자연재난, 식중독 등의 전염병이 주로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풍수의 대책, 물놀이 안전사고 대책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